코딩하고 아 유닛6예요. 여기는 이제 유닛6고 가본 적이 있으세요? 하면 Have you been Spain? 예,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은 적이 있어요? 아어본 적이 있어요? 아어 봤어요? 이거는 다 같아요. Same means. Have you ever, eaten, 먹어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마셔본 적 있어요? 마신 적 있어요? 오, 빅토 씨, 안녕하세요. 빅토, 안녕하세요. 안 들리네. 빅토 씨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깜짝 놀랐네. 여기, 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는 다 같아요. Same. 이거는 experience. 경험이죠. 경험, experience. 그런데 뭐 some action은 경험을 못 해요. 그거는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봤어요는 못 하죠. example 물 아이템을 넣.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터. 물건을 뭐이 lost. 잃은 적이 있어요는 can, 근데 잃어본 적이 있어요, 뭐 잃어봤어요는 안 하죠. 이거는 try를 못 해요. 아픈 적이 있어요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파본 적이 있어요, 아파봤어요, try는 못 하죠. 다른 거는 뭐다 same인 적이 있어요, experience, 경험 이게 그러면 넘버 원이고. 빅도 씨 머리 잘랐어요? Cut your hair? 네. 아, 시원해. 어디서 잘랐어요? 원 우타마. 원우타마? 아, 헤어 살롱 미용실에 가서. 네. 아, 그. 아, very good. 오케이. 아, vocabulary 보죠. 고생하다. 고생해요 means Hot time. Hot. hard. Have hard time. Hardship. 어딨어요? 고생하다. 아, hard time. 고생해요. 뭐 고생은 여행을 가서 고생했어요도 되고, 뭐 공부할 때 고생했어요. Just hard time이에요. 고생했어요. 뭐 머리를 잘랐는데 그 미용사 헤어드레서가 잘못 잘라서 고생했어요도 can. So just have hard time. 기차를 잘못 타다. 기차를 잘못 탔어요? 잘못? We take the wrong train. Wrong train. Take wrong train. 기차를 잘못 탔어요? 버스를 잘못 탔어요?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도둑 맞다? 도둑 맞아요? 아니면 Stolen. stolen. So,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는 괜찮은데, 도둑 맞아본 적이 있어요는 안 돼요.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배탈이 나다. 배탈이 그 소맥인데, 아, 이건 suffer from diarrhea. 아, 이것도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나요. 배탈이 났어요. 공기가 깨끗해요. Air is clean. 에어가 공기가 clean, 깨끗해요. 물가가 싸요. Price are cheap. 이 price는 average예요, average. 뭐술 음식, 햄버거 다 물가가 싸요. Average price가 싸요. 물가가 비싸요. 어느 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싸요? 어느 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싸요? 어느 나라 means? Which country? Country. Which country가 말레이시아보다 better than 말레이시아 price cheap price
Which country? How about Indonesia? Indonesia가 싸요? 네. 어, 그럼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싸요.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물가가 싸요. 또 있어요? Other country?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이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싸요. 어, 필리핀이 싸요. 어느 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비싸요? 싱가포르. So how to answer, Rita? 싱가포르가? 싱가포르가 아 물가가 아 싱가포르가 어, 물가가 비싸요. 비싸. 그래도 된 말레이시아 하면 말레이시아보다. 네. 말레이시아보다 물가가 비싸요. 이 물가는 average, average. 뭐 house, car, 뭐 average, average price. average가 더 비싸요. 싱가포르 가면 빵도 비싸요, 물도 비싸요, 집도 비싸요. 그래서 average가 비싸요. 그 물가가 싸다, 비싸다. And 어떠셨어요? How was? How was? 어떠셨어요? 이 polite. So how about 하면 어때요? 어때요? 하면 how about? 이거 어때요? How about this one? 이 드라마 어때요? 어땠어요? 하면 how was? 이거는 past tense. 근데 어떠셨어요는 어때요 플러스 으셨어요. So polite예요. 어떠셨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이것도 also how was.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And 음식이 입에 맞아요. 음식이 I like the food. 음식이 입에 맞아요. 입에 쑥 맞아요 하면 I can eat. I like it, this taste. Yeah. 음식이 입에 맞아요. I like the food. 민박하다. 민박. 민. 여기 private residence. 아, 민박이 Airbnb예요. Airbnb. 그걸 민박. So private house에서 sleep. 그죠? Airbnb. 민박하다. 신기하다. 신기해요. Amazing. 어, 너무 신기해요. 직접. 신기해요. 바이 원셀. 셀프 직접. 뭐 다이렉트. 네. 직접. 인다이렉트 하면 간접. 들르다. 들러요. Stop by. Stop by. 집에 올 때 편의점에 들러요. 정하다. To decide. 정하다. 정해요. 정했어요. 어,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아직 안 정했어요. Not decide yet. 아직 안 정했어요. 몰라요.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What will you eat dinner? 아직 안 정했어요. 다 정했어요? Decide. And city. 도시. 도시. Passport. 여권. Passport. 여권. And traditional game. 전통 놀이. 전통 놀이. 아,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봤어요? 스킷 게임. 아, 다 봤어요, 호연? 네. 아, 마지막까지. 리타 혹시 알아요? 오징어 게임? 알아요, but haven't watched. 아, 아직 안 봤어요. 아, 요즘에 한국에서는 너무 인기가 많아요, 오징어 게임. 빅터 네. 알아요, 디슨? 아, 네.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여기에 보면 그 이 사람들이 전통 놀이를 해요. 한국 옛날 여기 이태원이 이태원. 이태원에 오징어 이 게임 세트장이 있어요. 세트장. 근데 지금은 클로즈 됐어요. Because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거 다 클로즈 했어요. Anyway, 그 이런 이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하던 이 게임. 여기 뭐 사람이 뭐 블럭 맞고 가고 하는 이런 게임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게임을 전통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지금 무서워. 이게 그 뭐지? 그 그린 라인 레드 라이트인가? 뭐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보면은 뭐 stop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다 한국의 전통 옛날 전통 게임이고. 그리고 또 뭐 딱지치기. 딱지는 이 리선. 이 페이퍼 딱지야 치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공유가 갑자기 와서 저하고 게임 하실래요? 하고 딱지를 쳐요. 고블린. 이것도 딱지치기. 그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옛날 전통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오징어 게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좀 무서운데. 재미있죠, 호연. 오징어 게임. 네. 아주 재밌어요. 그 and 전통 놀이 traditional game and island 섬 island 위치는 해변 뭐 바닷가 많이 있는데 여기 바닷가네 바닷가 뭐 해변 위치 and 포트리 세라믹 포트리 도자기라고요. 도자기, 세라믹,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 컬처, 문화, 역사, 문화, 역사는 히스토리, 컬처는 문화는 컬처, and 역은 스테이션, 동대문 스테이션 내 뉴 네임이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이에요. 이름이 아주 길어요.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 스테이션 이 그 동대문 스테이션 서브웨이 이름이에요. 동대문 히스토리 컬처 팍 스테이션 아주 길죠. 롱 네임.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역. 역사 히스토리 역사 end of July는 7월 말이라고요. 말 초 중 말이에요. beginning, middle and end. 초 중 말 7월 초, 7월 중, 7월 말. 지금은 이제 9월 말이죠. 오늘이 9월 말 end of September. 9월 말. 이거 내일이 마지막 날. 9월의 마지막 날. Last day of September. vocabulary. 우선 그래만 넘버원은 은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봤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경복궁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그러면 넘버 2는 도예요. 도. 도는 보통 noun 플러스 도 하면 이거는 이제 to also죠. To also. 저도
저는 라면도 좋아해요. 비빔밥도 좋아해요. 네, 도. 근데 여기는 이제 도가 두개 있어요. 두 개, 뭐세 개, 뭐네 개도 괜찮아요. 도 하면 이거는 보통 강조할 때 사용해요. 강조, emphasis, emphasize. 강조할 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할 때. 사용해요. A도, B도, C도. So one sentence 한 문장에 두개 이상 강조할 때. So 우리 반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 하면 many country예요. 여러 하면 many.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제 학생 my student my class student 제 학생 중에는 among my student 페루 학생도 있어요. 페루 학생도 있고 프랑스 학생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시카고 미국 학생도 있고 인도네시아 학생도 있고 필리핀 학생도 있고 어제 클래스는 필리핀 학생 있었고 요즘에는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페루 학생은 제가 아침에 수업을 해요.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이 페루 학생은 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밤 9시에 하는데 저는 아침 11시 아니 11시에 하고 시카고 학생도 같아요. 페루하고 시카고하고 타임이 같아요. 이 학생은 저녁 7시에 수업을 하는데 저는 아침 9시. 프랑스 학생은 말레이시아에 살아요. 말레이시아에서 teach 프랑스 랭귀지. 프랑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그 클래스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요. 이런 학생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는 뭐 완전 글로벌.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뭐 페루 학생도 있고 프랑스 학생도 있고 미국 학생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도 하면 A도 B도 C도 한국어 공부할 때, when you study Korean language, 뭐가 재미있어요? 말하기가 재미있어요. 말하기 뭐예요? Speaking. Speaking. 그리고, and 쓰기도 재미있어요. Writing also interesting. 말하기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쓰기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컴바인하면 말하기도 재미있고 쓰기도 재미있어요. 말하기도 재미있고 A도 and B도 and 말하기도 재미있고 쓰기도 재미있어요. And 뭐 말하기도 재미있고 듣기도 재미있어요 하고 can change A도 B도 and 호이안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불고기도 좋아하고, 빈빔밥을 또 좋아해요. 불고기도 좋아하고, and 비빔밥도 좋아해요. 불고기도 좋아하고, 비빔밥도 좋아해요. 리타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불고기도 좋아하고 순두부찌개 좋아해요. 순두부찌개도 순두부찌개도 좋아요. 좋아해요. So, and not this food, just any food. 빅토 씨는 어떤 과일을 좋아해요? 어떤 과일? 아예 바나나
또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바나나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해요. 그 이게 이제 도예요. A도 N 항상 N다고 써요. A도 좋아하고 N B도 뭐 좋아해요. A도 N B도 하숙집에 살면 뭐가 좋아요? 이거 please check 두 개만 체크해 보세요. 하숙집에 살면 뭐가 좋아요? 하숙집이 뭐예요? homestay, 보딩하우스, 하숙집이에요. homestay, 보딩하우스. 특히 그 한국 하숙집, 코리안 보딩하우스에 살면 뭐가 좋아요? 체크를 해보세요. 한국 보딩하우스. 투 리타 한국 네. 하숙집에 살면 뭐가 좋아요? 아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고 아 한국 친구 아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그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고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그 호연 하숙집에 살면 뭐가 좋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친구도 살기 사귈 수 있어요. 그 사귀다 하면 make friend, get to know.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빅터, 한국 하숙집에 살면 뭐가 좋아요?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시설도 필요해요. 편해요. 그 시설은 facility, facility. 시설도 comfortable, convenience, 편해요. 그 okay. So A도 B도 아 그러면 넘버 2. 주말에 뭐 했어요? 공부도 하고 숙제도 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공부도 하고 숙제도 했어요. And 오케이, 빅터가 이 넘버 원, 투, 주말에 뭐 했어요? 하고 무슨 운동을 잘해요? 앤 호연이 넘버 쓰리, 포,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심심할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쓰리, 포, 리타가 나중에 어디에 여행하고 싶어요? 앤 언제 기분이 좋아요? 이거를 한번 써보세요, like this. A도 B도 두 개. 주말에 뭐 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두 개, 세 개 할 수 있어요. 네 개, 다섯 개도 할 수 있어요. A도 N, B도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은 뭐 언제 좋아요? 언제 나빠요? 이 둘 중에서 고르세요. Please choose. Choose question.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언제 기분이 나빠요? 그 make two sentence. 다 했나요? 네. 오케이. 넘버 원은 주말에 뭐 했어요? 빅터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아, 쇼핑몰도 아, 가고 친구도 만났어요. 그런데 쇼핑몰은 이제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하면 쇼핑몰에도라고 해요. 쇼핑몰에 가요. 하면 쇼핑몰에도 가고 친구도 만났어요. 만났어요. 플레이스는 에도. 예. 에도. 커피숍에 가요. 하면 커피숍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갔어요. 이렇게 커피숍에도 가고 노래방에도 갔어요. And 무슨 운동을 잘해요? 아,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요. 그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해요. Basketball and 뭐 swimming. Swimming. Okay. And 호연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집에도 먹고 집 앞에 식당도 먹어요. 집에도 먹고 집 앞에 식당도 먹어요. 식당에도 먹어요. 오케이. 왜? 여기 이제 그 only one sentence 하면 뭐예요? At home 하면 eat at home. How say? 집에서 먹어요. 아, 집에서 먹어요죠. 섬에 네. 집에서 하면 여기는 이제 집에서도 먹고 집 앞에 식당에서도 먹어요라고요. 집에서도 먹고 식당에서도 먹어요. 에서도라고. So like this. 쇼핑몰에 가요 하면 쇼핑몰에도 가고 and 커피숍에도 가요. 집에서 먹어요 하면 집에서도 먹고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도 먹어요. 그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빅터 씨는 보통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 아,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어요. 네. And 호연 씨는 심심할 때 보통 누구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가족한테도 전화해요. 가족한테도 전화해요. Very good. So only once 하나만 하면 뭐 친구한테 전화해요 하죠. 처음엔 친구한테 전화해요. 근데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가족한테도 전화해요. Very good. 네, 리타 나중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고향 또 가고 싶어 So, 하고 고향에 가고 싶어요. 하면 고향에도 또 고향에도 가고 가고 싶어 싶고 하고 응 한국? 하고 고향에도 가고 가고 싶고 싶어 and 또 other place 말라카도 아 하고 싶어요. 말라카에도 가고 말라카에도. 싶어요. 그 고향에도 가고 싶고 말라카에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고향도 가고 싶고 말라카도 가고 싶고 싶어요도 can 그렇게도 해요. 고향도 가고 싶고 말라카도 가고 싶어요. 고향에도 가고 싶고 말라카에도 가고 싶어요. 호연 씨는 나중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도 가고 어디? 싶, 중국도 가고 아, 싶고, 중국에도 가고 싶고 외도, 한국도 가고 싶어요. 중국에도 가고 싶어요. 중국에도 가고 싶고 한국에도 가고 싶어요. 중국 어디 가고 싶어요? 상하이. 상하이, 어? 상하이 네. 그 상하이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상하이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상하이. 그 빅토 씨는 나중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일본에도 일본에도 가고 싶고, 스페인에도 스페인에도 가고 싶어요. 일본에도 가고 싶고 스페인에도 가고 싶어요. 그 이제 곧 가겠죠. 이제 순. And 리타 언제 기분이 좋아요? 오, 나빠요? 나빠요. 언제 기분이 나빠요? 아, 한국어 문법도 안 좋아했고, 아, 이상해. 물가도 기분이 나빠요. 잠깐 왜 한국 문법도 좋아. 안 안 좋아했고 좋아. 엔 숫자도 자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좀 이상하죠 근데 숫자가 기분이 나빠요는 숫자가 이거는 한국어 문법도 어렵고 숫자도 어려워요는 can 아, 네. 근데 숫자가 기분이 나빠는 안 돼요 오케이. 한국어 문법도 어렵고 숫자도 어려워요 언제 기분이 나빠요 한 개만 해볼래요 한개 only one 아. 언제 기분이 나빠요 언제 feel bad Ah. or 언제 feel good Only one answer. 좋아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웬? Anyway, 방탄 음악을 들어도 들을 때, 될때 음악을 들을 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방탄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And 또 넘버 투 하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은 먹어도 먹을 때 먹을 때 여기는 이제 언제 언제 when 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거를 이제 컴바인하는 거예요. 넘버 원 앤 넘버 투를 컴바인하면 방탄 음악을 들을 때 또 기분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기분이 좋아요. 방탄 음악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하면 어디 가죠? 뭐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요. 넘버 원,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요. 넘버 투, 랑카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컴바인하면 싱가포르에 또 가고 싶고 랑카위에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컴바인. 언제 기분이 좋아요? 언제 기분이 나빠요? And 언제 기분이 나빠요? Number one. 언제 보통 언제 기분이 나쁘죠? Victor, 호연 언제 기분이 feel bad? 음식이 아 주부 안 나요? 주부 not enough? 충분하지 않나요? 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이 말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하면 not enough 맞아요. 근데 뭐 음식이 뭐 적을 때 기분이 나빠요. 적다 하면 less 뭐 not much 많다 적다 음식이 적을 때 기분이 나빠요. 호연 언제 기분이 나빠요? 비가 올 때 기분이 나빠요. Feel bad when rain 비가 올 때. 리타 언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Feel bad. Feel bad. 뭐 아플 때. 아플 때도 can. Right? 아플 때 기분이 나빠요. 아플 때. 언제 나빠요? So 이거를 다 컴바인 다 하면 음식이 적을 때 또 기분이 나쁘고 비가 올 때 또 기분이 나쁘고 아플 때 또 기분이 나빠요. 음식이 적을 때도 기분이 나쁘고 비가 올 때도 기분이 나쁘고 아플 때도 기분이 나빠요. 도예요. And one sentence에 같이 combine해서 도 하는 and. 네. 그. So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Workbook을 해볼까요? Workbook. 워크북 87페이지. 쉬는 시간에 파울로 씨가 뭐예요?
바울 씨,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픽처. 바울 씨가 뭐 해요? 음악도 듣고,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어요. 사진도 찍어요. 음악도 들어요.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어요. 요즘 리엔 씨가 바빠요. 그리고 앤 요즘 민수 씨가 나 바빠요. 미지 하면 요즘 리엔 씨도 바쁘고 민수 씨도 바빠요. 또 앤 빅터 영어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일본어가 재미있어요. 하면 영어도 재미있고 일본어도 재미있어요. 영어도 재미있고 일본어도 재미있어요. 리타, 앤디 씨가 축구를 잘해요. 그리고 농구를 잘해요. 앤디 씨가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요. 뭐 BTS가 BTS는 뭐 잘해요? 네. BTS가 뭐 잘해요? 노래. 오케이. 노래를 잘해요. And you know dance? 춤을 잘 잘해요. 잘 춰요라고. 춤추다. 노래를 잘해요. 춤을 잘 춰요. 또 있을까요? BTS 장점. 장점 하면 good point. strong point, good point. 뭐 장점. 노래를 잘해요. 춤을 잘 춰요. 또 BTS 장점. good point. 또 있어요? BTS funny 재미있어요. funny 재미있어요인데 뭐 재미있어요. 또 부자 돈이 많아. 아 돈이 돈이 많아. 오케이. Okay. 재미있어요. 이거 subject 없어. object 없으니까 멤버들이 재미있어요. 멤버들이 재미있어요. So BTS 장점이 뭐예요? How to combine this one?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멤버들도 재미있고 돈도 많아요. 많아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멤버들도 재미있고 돈도 많아요. BTS 장점이요. 노래도 잘해요는 하다. 하고 춤도 잘 춰요는 추다. 베이직이 추다. 추고 재미있다. 재미있고 돈도 많아요. 그 장점 하면 굿 포인트고 단점은 이거는 the bad point. 장점, 단점. 단점은 바빠요. 좀 바빠요. 또 요즘에 뭐 콘서트를 못 해요. 온라인 콘서트 한다고 하던데 다른 학생이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해요? 몰라요? 아, 해요. 언제 해요? 다음 다음 주? 다음 next month.
다음 달? 다음 달. 다음 달이 쉬어 이제 곧 내 다음 달인데요. soon. 온라인 콘서트 언제 하는 거야? Yes, 온라인 콘서트. 지금 미국에 있는데? 언제 하지? 퍼미션 투 댄스 이거 온라인 콘서트인가 본데요? 날짜가 October 24인가? 아, 이건 같네, this one. 10월 24일? 10월 24일? 인가? 오케이. 온라인 콘서트가 있어요. 다 볼까요? 다. 하숙비가 싸요. 그리고 방이 커요. 하숙집은 그 홈스테이, 보딩 하우스. 하우스고 하숙비는 그 페이먼트야. 하숙 B 하면 B는 P. 하숙비. 그래서 하숙비가 싸요. 그리고 방이 커요. 하면 하숙비도 싸고 방도 커요. 이 하숙집은 하숙비도 싸고 방도 커요. And 호연 하숙집 아주머니가 kind 친절해요. 그리고 하숙집 음식이 맛있어요. 하면 하숙집 아주머니도 진정하고 하숙집 음식도 맛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도 친절하고 음식도 so delicious 맛있어요. 그 And 주말에 영화를 봐요. 그리고 운동을 해요. 하면 주말에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해요.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해요. 드라마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여기 볼까요? 태국에 가면 if you go to Thailand 뭐가 좋아요?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경치는 view, scenery. 경치도 좋고 음식도 delicious, 맛있어요. And Victor, 일본에 가면 뭐가 좋아요? 교동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교통, transportation도 convenience 편리하고 사람들도 kind 친절해요. 이타, 캐나다에 가면 뭐가 좋아요? 아, 스키도 탈 수 있고, 아, 골프도 아, 칠 수 있어요. 있어요. 그 스키도 탈 수 있고, 스킹 and 골프도 can play 칠 수 있어요. 골프는 치다. hitting play. 호얀 호주에 가면 뭐가 좋아요? 호주? 번지 점프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번지 점프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 스위밍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 한데 그냥 뭐 can make two sentence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또 can 그런데 이제 그냥 one sentence에 emphasize 강조할 때 도를 많이 해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요즘 뭐 말레이시아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뭐 공기도 깨끗해요 하면 좋겠죠.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도. 또 그래머는 이 두 개. 하나는 experience 해봤어요. 한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넘버 투는 또 A도 B도. And conversation. Conversation은 여행지 추천하기. 여행지. 지는 이 place예요. Travel place. 여행지 추천하기는 recommend. recommend 추천이죠. recommend 추천하기. 어디 가보세요. 이게 추천이죠. 여행지, 여행 뭐 travel place, travel destination 여행지 추천하기.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been to Spain? 네, 가봤어요. 여기 빅터 리엔, 리타 앤디. 앤디 씨, 스페인에 가본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여울에요.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해요. 스페인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은 플라멩코가 유명하니까 꼭 보러 가세요. Listen. 6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겨울에요.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해요. 스페인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은 플라멩코가 유명하니까 꼭 보러 가세요. 앤디 씨,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Have you been to Spain? 여기는 본 적이 있어요. Do you have ever experience? 네, 가봤어요. I've been there.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When? 작년 겨울에요. 작년이요. Translation 작년. Last year, winter. 작년 겨울에요. 그런데 왜요? But why? 제가 이번 방학 때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해요. 으려고 해요 하면 저는 이제 plan이죠. Plan. I will go to Spain. 이제 plan이에요. 스페인에 가면 what should I do? 뭐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은 플라멩코가 유명하니까 여기 아래 보면 스페인 플라멩코가 유명하다. 유명하니까 으니까 so 꼭 보러 가세요. 으러 하면 in order to 으러 보러 가세요. 보러 가세요. 플라멩코. 플라멩코는 그 뭐 저거죠? 댄싱 아니야? 플라멩코 뭐지? 플라멩코. 이 스페인 댄싱이죠. 플라멩코가 유명하니까 famous 꼭 watch please watch 보러 가세요. 그 이거를 이제 두 번째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Germany, 독일. So 스페인을 change to 독일 바꾸고 언제 가 보셨어요? 하면 이것도 뭐 you can change 언제? Last year or last month. And 독일에 여행 가려고 해요. 독일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네, 독일은 유명하니까 꼭 뭐 해보세요. 네, 이걸로 change 바꿔서 한번 해보죠. 리타 리엔 호얀 앤디 독일. 앤디 씨 독일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지난달 가봤었어. 지난달에요? 지난달에요. 오케이.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가봤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맥주가 노노노 독일에 아니요 아 방학 때 독일에 여행 가려고 해요. 독일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니까 꼭 마셔. 꼭 마시려고 해요. No. 아 이거 뭐 저 try야 try. 꼭 마셔. 마셔 보세요. 보세요. 으세요. 으세요. 독일은 맥주가 유명하니까 맥주가 famous 유명하니까 꼭 try to drink 마셔 보세요. 아 이제 옥토버면은 독일에 옥토버 페스트가 있죠. 옥토버 페스티벌 맥주 페스티벌 있어요. This one. 좋아요. 여기 가면 그 맥주 페스티벌에서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유명한 야 사람이 정말 많이네. 올해도 안 열린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올해도 없어요. maybe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페스티벌 찾아보세요. 온라인 페스티벌. 야 이런데 가야 되는데 참 아주 좋네요. 네. 맥주가 유명하니까 아, 마셔보세요. Try to drink. 이번엔 태국에 태국 호이안 리엔 빅터 앤디 앤디 씨, 태국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 장월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 작년? 작년. 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태국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광유이 많으니까 보세요. 태국은 과일이 delicious. 아, 태국은 과일이 맛있으니까 먹어보세요. 태국은 과일이 delicious. Fruit. 과일이 맛있으니까 먹어보세요. 그 트로피컬 fruit 하면 열대과일이라고요. 열대과일이 맛있으니까 먹어보세요. 그런데 뭐 말레이시아도 맛있죠. 열대과일이 많이 있죠. 호주는 빅터 리엔 and I'm Andy. 제가 앤디 할게요. 호주. 앤디 씨, 호주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3년 전에요. 3 years ago.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호주에 여행 가려고 해요. 호주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호주는 바닷가가 beautiful, 아름다우니까 꼭 가보세요. 아름다우니까 호주는 seaside, 바닷가가 beautiful, 아름다우니까 꼭 뭐야? 가 보세요.
try to go. And Peru, Peru가 있네요. Peru. I'm Rian, Rita, Andy. Rita 씨, 페루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페루? 네,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5년. 5년. 전. 전. 5년 전에요. 5년 전에. 네. 아. 그런데 아. 왜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아, 페루에 여행 가려고 해요. 페루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아, 페루. 페루는? 예, 페루에 있는 아, 마추피추가. 마추피추가 유명하니까 아, 꼭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 이게 마추픽추죠. 마추픽추. 마추픽추. 아 이게 산 그 마운틴 아니 저기 뭐 시티인데 어. 아주 저 위에 도시 있는 시티죠. 산 위에 있는 시티. 마추픽추. 페루. 페루 하면 뭐 유명해요? 페루? 페루. 페루. 마추픽추. 마추픽추. 뭐 잉카. 잉카. 아 또. 아, 이 이것도 페루 아니에요? 이거 뭐지? 그 BTS 뭐야? 이 진 진 이게 애니멀 뭐예요? 이 시선? 라마. 알파카. 알파카. 아,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는 페루 아닌가? 알파카? 야, 알파카. 페루 나스카. 나스카도 페루에 있죠. 이 그 바닥에 땅의 그림 거예요. 새 그림. 비행기 타면 이것도 있나?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건 뭐야? 이건 캣이네. 캣 고양이. 뭐 이 나스카 가면은 이런 그림도 볼 수 있죠. 페루. 이런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그림도 있고. 페루. 오케이. 아, 저걸 해보죠. 아,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Like this. 페루는 마추픽추가 유명하니까 꼭 가보세요. And 태국은 과일이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 And 뭐 캐나다는 스키를 탈 수 있으니까 꼭 타보세요. 아,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는 게 좋을까요? Please make one sentence. 한국은 길거리 음식, street food. 음식이 유명하니까 먹어보세요. 뭐, please recommend travel destination.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미국은 햄버거가 유명하니까 햄버거를 먹어보세요. 네. 일본, 도쿄, 중국. 중국은 만리장성, The World. 만리장성이 유명하니까 꼭 가보세요. 저도 옛날에 중국에 여행을 가봤어요. 중국 그 자금성. 자금성이 영어로 뭐지? 뭐 골든 팰리스? 베이징에 있는 이디슨 자금성. 그리고 만리장성. 만리장성 하면 더 월이죠. 중국의 이디슨 월 만리장성.
뭐 중국은 음식이 유명하니까. 홍콩. 홍콩은 음식이 유명하니까 꼭 먹어보세요. 타이완. 또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And then 뭐 해보세요, 먹어보세요, 만나보세요, 가보세요. 홍콩에 가보세요. 저는 홍콩, 이 홍콩 스타일 좋아요. 이런 스타일. 빌딩. 구룡장성이었나? 구룡성? 그래서 so make sentence. 말레이시아는 두리안이 유명하니까 꼭 먹어보세요. 호얀 했나요? 네. 아, 오케이. 해볼까요? 어디 갈까요? 일본은 주박이 맛있으니까 꼭 먹어보세요. 아니요. 주박, 수시. 수시. 아, 초밥. 초밥이 유명하니까 꼭 먹어보세요. 꼭 먹어보세요. 그 일본은 초밥이 유명하니까 스시 초밥, 회, 사시미 유명하니까 꼭 먹어보세요. 맞아요. 일본에서 초밥을 먹어봐야죠. 일본 초밥. 이거는 말레이시아 숙기야가도 있는데. 네, 초밥 유명하니까. 굿. 리타 했어요? 네. 네, 오케이, 리타 어디 갈까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그 인도네시아는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 나시고랭? 가도. 네. 아 잠깐만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 음식은 보통 말레이시아하고 비슷해서 인도네시아 음식 탑 10. 가도. 한국어 이름 없나? 어 가도가 있네. 아 이거예요? 네. 아 가도. Salad. 아, 샐러드예요? 아, 네. 아, 가도 이름이 가도네. 가도 샐러드. 가도. 아. 가도 앤 피넛 소스, 땅콩 소스. 그냥 야채 같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가도 만들기 있네. 오케이. 그 아, 음식이 맛있으니까 먹어 보세요. 맛있지. 빅터 호주는 공주의 사이즈가 유명하니까 공주 곤충 공중 사이즈가 유명하니까 공중관에 가세요. 곤충관도 있어요? 곤충관에 가보세요. 곤충관은 못 들어봤는데 뭐 anyway. 곤충은 그 인색 그 뭐 벌레라도 곤충.
이게 곤충이죠, 디선. 맞아요? 네, 맞아요. 호주는 호주 이거 제가 그 무서워서 타이핑을 못 치겠네요. 구글에서 하면 이상한 그 많이 나와서 호주는 다 너무 커요, too big. 그렇죠? 호주 거미 봤어요? 호주 거미? 호주 스파이더? 거미가 너무 커요.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서치했는데 이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호주 박쥐. 박쥐가 bad. 박쥐가 너무 커요. 호주 박쥐가 이게 사람 사이즈예요. 사람 사이즈. 호주 bad. 사이즈가 맨맨 사람 사이즈예요. 사람 사이즈. 너무 무서워. 싫어요. 호주는 좀 무서워요. 저 벌레가 무서워서 호주 거미가 너무 커요. Too big. 사이즈가 유명하니까 뭐 가보세요. 가고 싶으면 가보세요. 그 이렇게 맛있으니까 뭐 유명하니까 좋으니까 해보세요. 컨버세이션 2는 경험 말하기, 경험 experience.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좋았어요 하는 experience, 경험 말하기.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How was 캐나다 트래블? 빅토 타쿠야, 리타 제니. 제니 씨, 캐나다에 여행 어떠셨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았어요. 다코야 씨도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요? 그럼 꼭 가보세요. 다코야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가보세요, 리터. 대화 2. 제니 씨,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았어요. 타쿠야 씨도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요? 그럼 꼭 가보세요. 타쿠야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니 씨,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어땠어요? Polite 하면 어떠셨어요? How was? 어떠셨어요? 이게 베이직이 이거는 이제 어떻다가 베이직인데 이거는 유일한 마지막 이레귤러예요. 하 이레귤러. 어떻다 프레젠테는 어때요? 어떠셨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았어요. 여기 아래 이제 경치가 아름답다. 경치는 시너리, 뷰, 시너리가 뷰티풀. 사람들이 카인드. 이거 두 개를 컴바인하면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하고 컴바인. 타쿠야 씨도 캐나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해비빈데 아니요, 아직 not yet 못 가봤어요. 그래요? 그럼 꼭 가보세요. 보세요 하면 try. 타쿠야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을 거예요 하면 I think you like that place.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는 N대요, N.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이두 번째 세컨 라인 보면 도시도 아름답고 아름답고 공기 공기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아, very good.
도시도 아름답고 beautiful city, 공기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어디 가면 도시도 아름답고 공기도 깨끗하죠? Which place? 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시도 아름답고 공기도 클린, 깨끗해서 좋았어요. And Victor, this Nice. one, how to combine? 교동도 경리하고 물가도 싸서 좋았어요. 싸서 좋았어요. 그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싸서 좋았어요. 보통 KL에 가면 교통도 편리해요. 그리고 물가도 싸요. KL에 갔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싸서 좋았어요. 네, 리타, 말이 말이 또 말도 말도 통하고 음식도 음식도 입에 맞췄어요. 맞았어요. 맞아서 맞았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건 경험이니까 좋았어요. Experience.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면 말도 통하고 can communication. 음식도 delicious. 입에 맞아서 좋았어요. 말이 통하다 하면 communication, can communication 뭐 with use same language. 말도 통하고 and delicious. 음식도 입에 맞아서 좋았어요. And 뭐 캐나다에 가면 호연 스키도 있고 등산도 할수 있어 좋았어요. 스키도 탈수 있고 등산도 할할수수 있어 있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스키도 탈수 있고 하이킹 등산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도 그 윈터 시즌 겨울에 오면 스키도 탈수 있고 등산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 이제 A도 좋고 B도 좋고. 네, 마지막 컨버세이션 3. 이것도 여행 경험 말하기. 토킹 트래블 익스페리언스.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리타, 미나, 호얀, 앤디. 앤디 씨, 이번 여행이 어떠셨어요? 여행은 좋았는데 힘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음성이 있어요. 오케이, listen. 대화 3. 앤디 씨, 이번 여행이 어떠셨어요? 여행은 좋았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앤디 씨, 이번 여행 This Travel 어떠셨어요? How was 어떠셨어요? 여행은 좋았는데, but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들다 플러스 일이죠. 힘들다 플러스 일. 힘든 일. I had 뭐 hard time, hard work, hard time.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행 중에는 in the middle of
도중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lost 잃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Really? You did? 저는 그래요. Past에는 그랬어요. 고 폴라잇이에요. 그러셨어요. 여기는 다 폴라잇이만 있죠.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다 폴라잇. So, 그래요? 하면 really? Really?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기 그래만은 적이 있어요. Yeah. 아, 이거 experience.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아, also hard time. Really hard time. 또 은 적이 있어요 하면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also 아, 본 적이 있어요는 안 돼요. 이거는 cannot try 잃어버리다는 본 적이 있어요 하면 wrong.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기차를 잘못 타 잘못 탄 적이 있어요. 기차를 잘못 탄 적이 있어요. 가방을 stolen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가방을 stolen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방을 못 방을 못 고만 적이 있어요. 방을 못 구하다가 뭐예요? 방을 못 구했어요, means. 방을 못 구하다. 방을 구하다. 뭐 집을 구하다 하면 구하다는 find이죠. Find, search, 구하다예요. 근데 방을 못 구했어요 하면 여행을 왔는데 호텔에 방이 없어요. 또 옆에 다른 호텔 갔는데 다른 호텔도 방이 없어요. 뭐 에어비앤비도 없어요 하면 이제 방을 못 구했어요. 이게 방을 못 구했어요. 방을 못 구한 적이 있어요. 방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못 구하면? 뭐 시간이 안 돼서 다 클로즈 했어요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서브웨이 스테이션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역에서 공원은 추우니까 서울 보통 서울역 가요. 한국은 서울역에 가서 찜질방 가면 안 돼요. 아, 찜질방 가면 돼요. 맞아요. 찜질방. 아, 찜질방에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찜질방. 방을 못 구한 적이 있어요 하면 찜질방에 가세요. 그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여기는 다 experience 은 적이 있어요. 근데 try는 안 돼요. 전부 다 try는 안 되고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잘못한 적이 있어요.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방을 못 구해서 찜질방에서 잔 적이 있어요. 배탈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reading and speaking, listening을 하죠. 아, 숙제는 workbook 할게요. workbook unit 6 homework. 오케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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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tay safe. 다음 주에 만나요. 네, stay safe.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Thank you. Thank you.